나이트코어 HC30 모델입니다. 이제 새로 출시된 신형 모델이고요. 18650 배터리 1개 또는 CR13 배터리 2개를 사용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헤드랜턴으로 나온 모델이지만 천루면으로 굉장히 밝기가 밝습니다. 한번 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헤드밴드 부분, 헤드 줄이 따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고리와 벨트 클립 고리와 그다음에 고무링 그다음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후레쉬 본체가 따로 들어 있습니다. 후레쉬 본체는 이렇게 헤드랜턴 부분에 연결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리고 자, 지금 배터리를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 요 모델에는 나이트코어 모델에는 배터리가 기본으로 안 들어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따로 배터리를 1860 배터리 장만을 하셔야 됩니다. 자, 끼우겠습니다. 버튼이 요 라이트 부분 상단 머리 위쪽에 있습니다. 자, 한번 테스트 하겠습니다. 약하게 한번 누르면 좀 밝게 조금 더 5단계까지 밝기 조절됩니다. 이 상태가 천루면 밝기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꾹 누르고 있으면 꺼지고 이 꺼진 상태에서 1초, 2초 이렇게 누르시면 바로 부스터 모드 5단계 가장 밝은 상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누르면 꺼지는 게 아니라 약하게 넘어가는 거고 끄실 때는 1초 이상 눌러주셔야 이렇게 꺼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블 클릭 너무 빨리 너무 더블 클릭을 하면 스트로브 모드 그다음에 SOS 모드 그다음에 거기서 한번더 누르면 로케이션 모드로 바뀝니다. 안전 신호 보내는 거죠. 이렇게 한 번씩 깜빡깜빡거리는. 그리고 자 이제 천루멘이 궁금하실 겁니다. 지금 사이즈가 이렇게 손가락 하나 길이 18650 배터리가 들어가고 위에 헤드 부분 요만큼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작거든요. 진짜 천루멘이 나오나 안 나오나 한번 테스트를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불을 끄고 한번 여기 저희 사무실에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자, 한번 1단계 멀리 있는 거안 보이시죠? 2단계. 자, 지금 벽면까지 거리가 4m 조금 넘습니다. 3단계. 4단계, 5단계. 지금 천루멘 상태입니다. 테스트. 자, 한번 꺼보겠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그 다음에 2초 이상 눌러서 바로 부스터 모드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끄고, 그 다음에 스트로브 모드. SOS 모드. 다음, 로케이션 모드. 손에 들고 있는 모델 보이시죠? 사이즈는 작지만 천루멘으로 엄청나게 밝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지금 천장에 비쳤더니 사무실 전체가 아, 이 창고 전체가 이렇게 환하게 보이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요 모델은 나이트코어의 신 헤드랜턴 모델 HC30이었습니다.